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탠포드 HA연구소에서 생성인공지능의 의료, 교육법, 문학 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아주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요약해가지고 했는데 몇 분 말씀은 보시면은 여러분 아 이게 이렇구나 한번 보시죠. 여기에 스탠포드 법과대학의 대니얼 호란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2024년 1월 판결문 작성 시 챗GPT를 최초로 사용한 사례. 챗GPT를 활용해서 판결문 작성에 도움을 받아 판결문 작성 시간을 최적화 줄였다는 이야기죠. 자폐증 미성년자는 치료비 지불을 면제받는 거라고 질문하자 그러자 챗GPT는 그렇다 맞다 콜롬비아 법에 따르면 자폐증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는 치료에 들어가는 모델레이션 요금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지불한 요금이 면제된다라고 답을 했다. 챗GPT가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글을 작성하는 데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그런 추가 설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법률 문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도 있고 판사는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참조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에릭 브리존슨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지털 경제연구소장은 생성 AI는 주로 보상이 높은 전문가가 수행하던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고도화하면서 이전의 IT 활용과는 차이가 예상된다. 옛날에는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제 생성 AI 같은 경우는 뭐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소위 그 보상이 높은 전문가 영역에 크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서 러닝머신에 큰 업적을 남긴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회 교수는 기계 역량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 시각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생성 AI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시라든지 소설, 영화 대본, 음악, 뮤지컬, 교향곡 이런 모든 것들을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내가 굳이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다 정리해서 7권 정도 냈으면은 7월까지 내가 7권을 다 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정리정돈 내가 그 다음은 뭐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지 내가 그냥 굳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흥미도 이제 없고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보고 내가 그냥 완전히 손을 털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할 만큼 안 했으니까 할 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그 문제는 제가 사실 뭐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책을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책으로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은 책을 사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 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비교적 그 성향이나 이런 거가 매듭을 아주 확실히 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마다 그런 정체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란 게 있는데 전번에 제가 정체성의 한 단면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제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뒤를 별로 돌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에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지나치게 할 정도로 그냥 매듭을 짓고 그냥 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뭐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정리정돈하고 이 책이 이제 7권까지 나올 거니까 교육감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7번 교육감 선거 끝까지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손 터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합인 거고 그 사람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마지막 작업인 거죠. 책은 다 마쳤습니다. 거의. 책은 다 마치고 이제 교열 교정만 보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한 권 한 권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야멸찬 부분이 있어 가지고 딱 정리하면 그걸로 딱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한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